남다르다는 바로 그의 손목스네. 툭 던졌을 뿐인데 돈다발이 촤르르 흩날립니다. 진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잘 뿌리시던데? 한두 방울이 손질 아니었어. 손만 맛있었는데? 어린이날 때는 한 5만짜리 천장 뿌렸던 걸로 자기가 적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. 네, 5만짜리 1,000만 원 뿌렸다 이렇게. 그럼 총 한 몇 번 보신 거예요, 뿌린 거는? 저 뭐 갈 때마다 봤으니까 뿌린 건 한 20번이 넘죠. 네, 거의 4, 5, 6, 7, 8. 네, 거의 주말마다 모시거든요, 이분이. 25개요? 야. 심지어 한 곳에서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. 서울은 물론 부산에까지 등장합니다. 언제 어디든 그가 나타난 곳에는 우수수 돈다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일부 젊은이들 중엔 아예 작정하고 해미넴을 쫓아다니는 이들까지 생겨났다는데요. 아르바이트 할 바에는 차라리 클럽에 놀러 가서 돈을 줍는 게 낫겠다. 이런 말을 하죠. 왜냐면은 저도 20만 원을 해미넴 빠빠는 와서 부리는 애들은 진짜로 하루에 100만 원씩 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한 80만 원 준 학생인데 뭐 이런 걸로 월세 내고 뭐 생활비 충당하고 이래서 감사하다 해미넴한테. 다른 부자들은 자기만 살려고 모아놓고 있잖아요. 우상이적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. 취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려운 지금 돈을 펑펑 뿌리는 기이한 행동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왜 클럽에서 돈을 뿌리실까요? 난 뿌릴 때 좀 자기 희열 이런 걸 좀 느끼신 것 같아요.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희열을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. 네,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힘든 거 아니까 그런 의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자기 과시다. 기부천사다. 논란의 중심에선 그를 찾았습니다. 하지만 못 봤어요. 네. 할로윈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클럽에서. 최근 들어 모든 단골 클럽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는 남자. 그는 누구일까요? 옷은 다 크리스티 옷이고요. 차가 저렇게 나가네요. 비트코인으로 1억이 났다.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. 딱 그거는 확실하게 그냥 알고 있어요. 암호화폐 투자가이자 강연자로 알려진 그는 평소 기부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밝혀왔습니다.